안녕하세요. 성악에 빠지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추계예술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임서영, 소프라노 황채림입니다. 성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서울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봐서 성악이랑 실용음악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친구는 성가대였는데 실용음악을 한다고 했고 저는 찬양팀이었는데 성악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약간 이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이렇게 또 그 당시 그리고 과제곡이 나훈영 작곡가의 아 가을인가랑 아 가을인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뭐 약간 뭐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곡으로는 까무니오벤이었는데 거기서 MRCD를 줬었어요. 네? 까무니오벤 MR이 있어요? 네, 그 두 곡을 MRCD를 줘서 네. 그냥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그냥 감사히들 듣게 되어서 1년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술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인문계 안에 이제 음악 중점반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무슨 사교육 뭐 절감 이런 거 해가지고 예고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해서 이제 인문계와 예술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제 한 학년에 두 반, 그러니까 70명에서 80명 정도는 이제 음악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기악 정도 있고 작곡, 피아노, 성악, 실용음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문계지만 그 시스템은 음악반에 있는 시스템은 그냥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다 따와서 시창청이라든지 뭐 서양음악사 뭐 실기 수업 같은 경우 또 연습실도 싹 다 지원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불편함 없게 인문계지만 내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그런 마인드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인문계니까 연습실도 없고 그냥 음악실만 있었는데 고3 때 수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일본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저희한테 필요 없으니까. 아, 또 저희한테 필요 없다고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흔히들 이제 아 공부 수학 필요 없으니까 나 음악 할까?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악은 수학이 비중이 덜하다. 수능에서는 네. 수학을 안 보니까. 네네 맞아요. 학교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연습실이 체육관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아 우리 흔히 말할 그 강당 무대 위에 애교가 부를 만한 그런 피아노 그날 잠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수시 앞두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일본어 시간에 체육관 강당 가서 다른 애들은 체육하고 있으면 저는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거죠. 아, 다른 말은 막 배드민턴 치고 있었다. 아 가을인가 약간 이런 거의 뭐 BGM 수준으로 연습하신 거네요. 네.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역대급 입시썰은 제 첫 입시가 연대 수시였어요. 연대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30분 남았는데 여의도도 못 간 거죠. 관악구에서 레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난리 났으니까 차가 너무 막히니까 퀵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퀵에 전화를 해서 그 오토바이 그 퀵 네. 그 퀵을 타고 20분 안에 연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퀵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는 입시복이 원피스를 있잖아요. 구두에다가 네, 그때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남색인 원피스를 입고 프렌치 코트를 입고 그 퀵 아저씨한테 매달려가지고 연대에 갔어요. 입시 1분 전 도착했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고 잘했으면 괜찮은데 고3이라고 지인분이 해외에서 우왕충심한을 선물해줬어요. 우왕충심한 잘못 먹으면 몇 컵 감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또 순번이 앞번호였는데 우왕충심한 하나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대기를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랑 같은 조였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도 풀리고 수다도 떨다 보니 졸리니까 눈이 너무 감기는 거죠. 첫 수시는 그렇게 퀵을 탄 것부터 그렇게 다이나믹했네요. 네. 역대급 입시설이 있는데 재수할 때 효녀인척을 하겠다고 반주잡이를 벌겠다고 또 나름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 헬스장 전단지.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 찬바람만 들면 목이 가고 뭐 이렇게 그냥 추워서 나는 감기 걸리는 줄 알았어요.
알았지 찬바람을 많이 맞고 이렇게 피곤하며 감기 걸린다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폐렴이 걸렸죠. 그래서 입원하게 됐는데 줄을 끊고 학교 시험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이태리 가곡을 룬지달 까로베네를 했거든요. 근데 첫 소리가 룬지달 까로베네 근데 룬이 F예요. 네. 처음에 룬지까지는 소리가 났는데 약간 일명 화이트 보이스라고 내가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음소거가 되는 그런 게 있대요. 룬지 하는데 음소거로 어떻게 하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아 입시인데 입시고 그때 당시에는 내 인생의 전부가 대학인 줄만 알았으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약간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너무 또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고 맞아. 그 반주비가 뭐길래 저의 입시 복장은 저 때는 고3처럼 보여야 된다 했어요. 나이 많아 보이면 안 된다고. 아 20살은 약간 20살처럼 노래 불러야 된다는 느낌처럼 원피스랑 구두 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머리 반묶음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반묶음에 그런 걸 했었어요. 네 일단 무조건 그냥 깔끔해보다 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말하셨잖아요. 맞아요. 영상으로 많이 하고 그럴 때 복장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입시 도우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아무것도 몰라서 운동화, 청바지, 티셔츠 입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교복 입으면 안 되는데 교복 입고 온 친구들이 있었고 진짜 없을 줄 알지만 은근 많아요. 혼자 준비해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이건 좀 의외다. 물어보면 성악을 배워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장이 항상 실기 복장이 원피스 구두잖아요. 그걸 몰라서 운동화, 청바지에 티셔츠인데 그거는 좀 아니고 그냥 진짜 깔끔한 정장. 근데 간혹가다 그래서 원피스도 괜찮아요. 정답. 앤수생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앤수생은 등장부터 그 패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현역 애들은 그냥 멋모르고 아 이런 게 입시 분위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입시 그 조의 분위기를 앤수생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 포스 혼자 신경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바나나 바나나 겁나 좋아해. 아 근데 그래야 돼. 같이 대기하던 조에 옆옆에가 계속 말 거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원래 입시장이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도우미분들이 떠들지 말라 그래요. 입 트릴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거 하면 스태프들이 더 시끄러우면서 소리 내지 마세요. 소리 내면 아웃입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연습 시간 주니까 네. 조용히 하라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하는데 걔가 자꾸 여기저기 말 걸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제 동기죠? 나중에 들었는데 딱 봐도 그 친구는 현역 같았어요. 근데 현역이 맞죠에서 막 소리 모아서 내는다고 이렇게 부르고 막 누워서 부르고 서울대는 블라인드니까 진짜 누워서 부르고 진짜 신발 벗어서 부르는 친구들도 있다 있고 신발 그쵸 소리가 뒤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좀 뒤로 먹는 친구들. 네, 네. 그 친구는 돌아서 불렀어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돌면 소리가 나 이렇게 하니까 획기적이다. 약간 합리적이니까 되게 합리적인 발성이네. 근데 그런 거 안 돼요. 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몸이 약기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지 몸이 풀려요. 아, 잠이 보약이다. 네.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면 맞아요. 더 예민해지니까 카페인을 끊었었어요. 아 카페인. 카페인이 성대에 안 좋다고 하고 가래를 유발해요. 네 맞아요. 네. 뭐 우유 이런 게. 네. 저는 사실 목 관리를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카페인을 끊으시는 선배님 같은 경우나. 매운 거 안 먹거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목 관리를 안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유별나다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도 카페인을 이제 아무가 중요한 연주나 아니면 실기가 있었을 때 왜냐면 한번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뭐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 좀 고쳐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매운 거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매운 걸 끊고 커피를 되게 좋아했는데 커피나 또 티 같은 거 있잖아요.
내기보다는 그런 입 푸는 거 있잖아요. 뚱 이런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 유별난 친구들과 똑같이 저도 유별나졌어요. 그리고 몸이 편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다른 기악이나 뭐 피아노 같은 친구들은 그 음정 지판이나 아니면 그 키 있잖아요. 키도 있고 뭐 건반 같은 거 도를 누르면 도가 이렇게 나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육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이용하는 게 그 친구들도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도를 내고 싶으면 그 몸에 저장된 도가 없어요.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 근육을 어떻게 쓰고 여기까지 피치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코가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안정감을 빵 내야지 그 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낸 도, 오늘 낸 도가 다르고 내일 낸 도도 다르고 1분 전에 낸 도랑 1분 후에 낸 도도 달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악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갖게 만들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 한 자리를 내 몸에 그 한 자리가 맞는 자리로 내 몸에 인식을 해야지 내가